우리 저 스테파니 리 씨는 미국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진출한 네, 그런 케이스죠. 예. 네. 사실 미국에서 일을 시작해서 모델 일을 하다가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근데 모델 일을 하러 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냥 한국에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으니 모델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와서.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모델들을 보고 같은 종족을 본 듯 반가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키가 너무 크고 좀 특이한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좀 외모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항상 수그리고 키 큰 사람들의 제일 큰 이제 이게 계속 수그리고 다녀요. 그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도전 슈퍼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데 약간 내 종족이 저렇게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아웃사이더라고 항상 느꼈는데 좀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신체적인 조건, 고구려인의 조건. 네. 진짜 정확하게 고구려인이에요. 네. 수준은 23살에 미국 길거리에서 캐스팅됐어요? 아, 네. 스테파니 씨가 말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아시안으로 살면은 약간 자신감이 좀 내가 아름답다 아니면 내가 잘생겼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은 뭐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살지만 인종이죠. 인종. 우리 무슨 생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야생 인종이 있네. 야, 김구라가 귀인이야. 널 많이 챙겨줄 거야. 소수민족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수인종. 살지만 메인이 아시안이 아니니까 좀 조금만 다르게 생기면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고 그냥 키만 크고 되게 말랐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어떤 키 작으신 여자분이 저한테 이제 막 오셔가지고 너 키 얼마야? 그래서 제가 이제 178이라고 하니까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사실은 모델 스카우트인데 제일 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패션을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주저 없이. 그러고는 이제 테스트 촬영 같은 테스트 컷 같이 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냥 다음 주인가 휴가 있어서 이제 저렇게 됐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트레이닝 없이 섰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모델 학원 학교 아카데미 이렇게 심지어 있잖아. 학교에서도 모델과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활동할 때 이렇게 준비 기간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로 내보내요. 그냥 시켜요. 네.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거죠 뭐. 네. 네. 네.